찬미 예수님, 오늘은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통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광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은 없는데 고통의 어머니를 기념합니다. 만일 성모 마리아의 삶이 고통으로만 끝났다면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영광을 만나게 합니다. 저희 수도회에 그저 웃기만 하는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가 총원에서 전례 담당을 할 때 함께 살던 수녀님이십니다. 수도회에서 키가 제일 작아서 일어섰는지 앉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소하셨지만 그분의 하루 움직임은 사랑스러웠습니다. 제 옆방에 사셨는데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면 웃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유머 책자를 하나씩 읽으며 웃으시는 것입니다. 전염이라도 되듯 저도 옆방에서 웃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보고 그렇게 웃으시는지 제 옆방까지 들렸으니까요. 수녀님의 웃는 소리는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되기까지 살아온 세월은 한마디로 고통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힘든 세월을 견디시고 그렇게 자주 웃으며 사시는지 놀라웠습니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힘든 세월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간신히 다니고 수녀원에 왔더니 아는 것도 없고 묵주기도만 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묵주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바쳤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기도 말고 풀어내는 방법이 없었냐고 했더니 뜨개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뜨개질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뜨개질은 실타래를 계속 풀게 만든다고, 그리고 결국 실타래는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뜨개질을 하다 보면 하나의 작품이 나오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고통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 고통이 끝나고 어느새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박하고 천진난만했던 수녀님을 떠올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 단순 노동을 하십시오. 저도 머리를 식힐 때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들고 평소 잘 닦지 않던 곳을 닦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전지 과일을 들고 복잡한 마음을 자르며 저의 교만을 자릅니다. 무성하게 여기저기 뻗어있는 자라지 않아도 되는 가지들을 과감히 쳐냅니다. 그러다 보면 땀이 나고 개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단순 노동은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무엇이든 단순한 것을 하다 보면 고통 속에 드리는 깊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들 예수 바라보는 마음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특이한 아들이었고 부모 말은 듣지도 않고 하늘의 아버지 말만 듣고 살았으니 품안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창조주 하느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랬기에 버틸 수 있었고 싸늘히 식은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그 고통의 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싸늘히 식은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구나. 바로 구원의 날이 다가왔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영광을 보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하는 자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화이팅 하면서 희망의 날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또 하루가 지나면 희망이 점점 더 내 앞에 가까이 온다는 것을 믿고 생활합시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